지난번엔 탄생 별자리를 통해 BTS 멤버 중 V의 영혼의 지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방탄 멤버 중 지민의 탄생 별자리를 통해 지민의 Map of the Soul, 즉 영혼의 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민, 본명은 박지민. 1995년 10월 13일 생으로 지민의 탄생 별자리는 천칭 자리입니다. 방탄소년단에서 메인 보컬과 메인 댄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새하얀 피부와 순한 이미지로 웃지 만개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순둥순둥한 심성과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친절하고 조금은 개구장이 소년 같은 느낌을 주다가도 노래할 때는 같은 사람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다른 전전 매력의 지민입니다. 우리의 탄생 별자리 속에는 각자가 풀어야 할 운명의 숙제와 그것을 풀 수 있는 해답의 열쇠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를 다르게 표현하면 Map of the Soul, 즉 영혼의 지도가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 숙제, 촉각의 감각 너머로. 천칭 자리인 지민이는 촉각을 통해 공부를 합니다. 촉각을 통해 몸을 의식하게 되고 물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천칭 자리의 사람들은 나와 너의 구분이 애매하여 사람들과 휩쓸려 자신이 있고 외부와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 세계를 더듬고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나라는 육체적 자아를 의식해가는 과정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미국 유명 TV에 출연했을 때도 방탄 멤버들이 대체적으로 다 친화력이 좋긴 하지만 특히 지민이는 미국의 낯선 사회자들과도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자신의 캐릭터인 치미 머리띠를 한 지민을 보고 빵 터진 지민. 원래 귀여운 외모에다 이런 애교 어린 스킨십을 더해서인지 미국 아재들도 이런 지민이를 이뻐하고 팬이 되기도 합니다. 배려심이 많고 정이 많아 주변 사람을 잘 다독이는 성향의 지민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친절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벽 없는 친화력은 지민의 상당한 장점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욕구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간과하게 돼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민은 촉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나와 너라는 분리 공부를 해야 자신을 위해 좀 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민의 첫 번째 영혼의 숙제는 촉각을 통해 나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란 존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민의 두 번째 숙제는 본질과 교감하기입니다. 촉각만으로는 외부와의 경계만을 인지할 뿐 본질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과 보석의 그 무게가 같다 하여도 그 값어치는 완전 다르듯이 질량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의 본질적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민은 겉으로 보이는 것, 질량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힘은 이미 훌륭히 공부했는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영혼의 지도 혹은 다른 말로 영혼의 숙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어리다 하여 아직도 멀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선 미래에서 온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으며 비틀즈 시대 당시와 비교하며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비교하여 한국이 침공당했다 라며 슈퍼스타 대접을 받고 있는 위치 상황입니다. 마법들 많이 부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를 보면 자신들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준 그들의 팬 아미에 대한 감사를 1초도 망각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한해선 지민뿐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항상 새로운 모습, 좋은 노래, 멋진 퍼포머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수상 소감에서 기승전 아미로 끝나는 걸 보면 그들의 인기 너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의 탄생 별자리를 통해 앞으로 지민이 가야 할 영혼의 지도의 나침반은 어느 방향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천칭 자리의 지민이는 촉각의 공부를 통해 나와 다른 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동시에 나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감 속에서도 자기의 중심점을 잃지 말고 외부 세계와 자신의 경계선을 명료하게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남의 관계를 인지하다 보면 대우조와의 관계를 헤아리게 되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본질과 교감할 수 있는 힘을 들으면 당신은 누구보다 현명하고 명료한 의지를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남과 나의 경계선을 현명하게 유지하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본질과 교감하는 것이 지민의 영혼의 숙제입니다. 지민이는 못지 망개떡이라는 별명 말고도 무대 아래에서와 무대 위에서의 갭이 신급으로 차이가 난다 하여 갭사이신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갭사이신의 반전을 맞을으며 끝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영혼의 숙제를 풀어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놀라는 것이라 합니다. 진정한 봄날이 올 때까지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